안녕하세요. 게으른 마리마 오밤중에 바란다로 나와 영상 찍어봤어요. 아주 정신없이 냉해 입었다고 치우고 드리고 막 하느냐고 어떻게 그냥 연말이 훅 지나갔는데 그러고 좀 정리가 된가 싶었더니 아이고 몸살이 났지 뭐예요. 이렇게 색을 가진 우리 내 다육이들이 너무나 그리워지더라고요, 오늘은. 이 쪼꼬미 화분들은 정말 미니 콩분 같은 건데요. 너무 그래도 예쁘죠? 이런 콩분에서 이런 색감을 낼수 있다라는 게. 요 예쁜 아이들이 요거라도 없었다면 정말 허전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도 지난 가을에, 들여서 이렇게 예쁜 요런 쪼꼬미 분에다가 요렇게 식재해서 키우고 있었던 이런 앤데요. 아, 정말. 이거라도 있어서 내 것들이 이랬지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그리웠을 것 같아요. 더더. 그 이쁜 물감을 치렀던 그런 아이들은 그냥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 나와서 보면 요거 요런 것들 이거는요 나올 금인데 이건 작년에 정말 쪼꼬미 갔다가 크는 것도 엄청 더뎌요. 이것처럼 이 나올 금처럼 유난히 크는 게 더딘 나올 금이고요. 요거는 뭐였더라? 멘도사 금이에요. 요거 요 아이는요. 이것도 다 쪼꼬미 분들이에요. 이렇게 집에는 제가 이렇게 조그만 애들만 놓고 키웠는데 그래서 살아남은 애들이기도 하고요. 이건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보는 재미. 아침에 딱 일어나면 여기부터 나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또눈 맞춤하고 또 저녁에 잠이 안 오면 오늘처럼 또 갑자기 나와서 얘네들이 이렇게 한번 보고 멍 때리고 앉아 있고 달도 요즘 밖 깨 떴더라고요. 밝아 달이 밝으면 기분이 우울한데 오늘은 달도 안 봤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칸에는 선물로 보내주신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다 모아서 제가 화분 털어낸 걸로 전부 식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물이 들어서 온 애들은 그나마 이렇게 들었고요. 이제 제가 또 1년 뭐 1년, 2년 키워야지 제가 그 봤던 내 다육이들 색감이 오겠죠? 쪼꼬매서 특혜받은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전부 얘네들은 나가지 않고 있었던 집에서 쪼꼬미들, 콩분에다가 제가 심어놓은 립토스 종류들, 꽃도 정말 예쁘게 피고, 요거 제가 좀 나중에 들였다가, 여기 놔둔 밥그린, 얘는 살아났습니다. 스타보스 금은 여름에 깍지 때문에 엄청 고생해가지고요. 제가 못난이라서 놔둔 건데 얘가 이렇게 예뻐지고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선물 받은 아이들. 또 여기에도 선물 받은 아이들로 이렇게 꽉차 있어요. 또 여기도요. 이제 내 손에서 예쁘게 달구면서 잘클 날만 이제 남았답니다. 아유, 못난이라서 집에서 버틴 애들. 요런 애들. 요런. 로망이 여기 있었는데요. 엄청 이뻐지고 있어요. 요, 얘네들 머리에 쓰고 있는 왕관. 그리고 여기는 다 신상들이에요. 신상들. 신상들. 저 위에는 제가 염자가 조금 이제 추위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염자 종류들은 다 미리 데려왔어요. 그리고 또 물들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데려다가 여기다 올려놓은 애들이고요. 여기 사랑무도 제가 겨울에 여기서 보고 싶어서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살아남은 애들이에요. 염자 미니 염자 여기 진짜 하나짜리는 여기 있고. 엄청 크게 합식해서 엄청 예쁘게 물든 애는 갔어요. 빠이빠이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봄이 오고 봄바람 불어오면
그렇게 해서 힘을 내서 다시 예쁜 모습으로 올 거라고 믿어요. 시간이 약이겠지요. 그리고 보자. 마리맘이 예전에 1년 전에 만들었던 커피컵에다가 제가 그 염자 잎꽂이 해가지고 뿌리 내린 것도 아니에요. 이 그냥 저기 순집기에서 그 순으로 여기 이렇게 사이사이사이 꽂아놓고 이렇게 꽂아놨는데요. 1년 정도 딱 됐어요. 1년 만에 이렇게 새끼를 쳐가지고 가족도 늘어나고요. 풍성해지고요. 겨울이 오니까 물도 들고요. 아유,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애들은 착한 애들이, 착한 애들. 그래도 너네가 나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는 거였지, 그지? 저 이런 거 하는 거 굉장히 재밌어 하거든요. 이런 거 만드는 거. 그래서 올해는 뭘로 또 해볼까 했는데, 그냥 정신없이 연말, 또 연초, 벌써 며칠을 지나가고 있네요. 제라들도 그 사이에 꽃이 이렇게 폈어요. 제라늄 꽃들이. 그리고 이거 베란다인데 좀 썰렁할 텐데도 여기서 꽃이 피네요. 이렇게. 다. 이름은 조금 유럽 제라늄들이라서 이름들을 이름표 뽑아봐야지 아는데 반죽이 돼서 이렇게 구경만 우선 시켜드릴게요. 여기에도요 삽목 다 유럽 제라늄들이 다 있답니다. 이제 추운 데서 추운 만큼으로 적응이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꽃대들을 물고 있어요. 저쪽 방에다 갖다 놓은 애들도 이제 거기에서 적응을 해야 할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식물 키우는 거는 어떤 온도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보다 내가 키우고 있는 환경에서 내가 적응시켜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보다 제가 이 상황에 이 아이들도요, 이런 자기가 살아있는 그 공간에서 시간을 두고 적응을 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다리 이발 하나 디딜 틈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겨울이라고 해서 옥상에서는 물을 안 줬는데도 그렇게 얼려 보냈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런 다육이들은요, 발코니에 있는 애들은 저는 이렇게 물이 많이 말랐다 싶으면 조면하기도 힘들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다막 옮겼다가 뺐다가 하기가 힘들으니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저쪽 방에도 또 다른 하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 물 호스로 저 꼭대기서부터 한번 싹 뿌려요. 밑에까지 그냥 싹 이렇게 뿌려가지고 물을 한번 흠뻑 주고 그 대신에 날 좋은 날 대낮에 합니다. 그러고 나서 문을 쫙 열어놓잖아요. 그러면 해가 들면서 문을 열어놓으니까 물마름도 빨리 되고요. 그런 게 우리가 키우기 나름의 적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렇게 주지 말래. 누가 물 주면 안 된대 이랬다가 물 쫄쫄 굶겼다가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깍지가 생길 수도 있고요. 저는 제 방법으로 베란다에서는 베란다대로 키우고요. 이제 야외에서는 야외대로 키우는데 딱 하나 제가 요번에 망친 거는 냉해로 보낸 건데 작년 여름에도요 저는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다 맞추면서 키웠어요. 비 온다고 뭐 가려주는 거 없고 대신 뜨거울 때만 가려줬어요. 화상 입을까 봐. 비 와서 무릎으로 간 애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비 오고 또 바람 맞으면 빨리 마르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그 식물은 본인 환경에 계속 키우다 보면 그렇게 적응돼 가는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이제 이 아이들은 입춘 지나고 봄이 왔다 할때 나갈 거예요. 겁나서 아 얘네들 여기 그리고 겨울에 솔직히 여기가 훨씬 물이 잘 들거든요. 이렇게 완전 남향이다 보니까 아침부터 해가 계속 들어와요. 봄이 되면 봄이 될수록 이제 해가 잘 들어오는데 제가 그냥
욕심부리다가 다 데리고 오지 못할 바엔 거기다 키우다 해서 옥상에서 그렇게 보낸 거라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네요. 작년에 이 안에서 이렇게 다 키웠답니다. 아유, 마리맘, 정신 차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만 이제 툭툭 털고 일어나. 언제까지 그렇게 골골댈 거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노래도 흥얼흥얼 하면서 다육생활, 식물생활 꼭 키우는 생활 해야지. 알겠소? 알겠습니다. 대답만 잘하는 마리맘입니다. 대답이라도 잘해야 이쁨 받지요. 그죠? 그래도 예뻐요. 제 거라고 이렇게 딱 식재해서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뿌듯하고 예쁩니다. 저기는 예쁜 배추꽃이요.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어요. 여러분, 배추꽃 한번 키워보세요. 엄청 겨울에 베란다에서 이렇게 짱짱하게 예쁘게 크고 있어요. 색깔도 다양하더라고요. 저는 모험으로 하나 데려와 봤는데요. 아마 정신 차리고 나서 색깔별로 한번 들여서 키워보고 싶어요. 예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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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예뻐. 이제 물 예쁘게 들어갈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그런 날을 기다리면서 또 신나게 다육생활을 해야죠. 아이고, 기특하고 예쁜 내 친구들, 안녕. 여러분도 편히 쉬세요.